보신 것 같아요. 재밌어 뭐 재밌어 하는 것 같아요. 좀 약간 멀미 날 것 같아서 안 탔는데 나중에 한번 같이 체험해 볼까 생각하게 돼요. 아이들 기특한 모습 보느라 이제야 발견한 유리관 너머의 저기 저 수상한 타이머의 정체는? 네, 시간이 있더라고요. 저거는 어떤 시간이에요? 저거는 이제 안에서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고 보통 체험객 2분하고 4분 있어요. 2분으로 정한 이유가 있나요? 보통 스카이다이빙에서 낙하를 하고 나서 낙하산을 피기 전까지 보통 1분에서 1분 40초 정도 길면은 그 정도가 돼요. 실제 스카이다이빙은 짧은 체험 시간에 비용도 비교적 높은 편. 그에 비해 실내 스카이다이빙은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에 체험 시간도 30초가 긴 2분. 스카이다이빙은 아무래도 국내에서 할 수 있긴 한데 금액적인 부분이 많이 부담될 수도 있어가지고 안 해본 사람들을 먼저 한번 알아볼 수 느낌이라도 좀 알아볼 수 있게 해주고 나중에 또 흥미가 생기면은 같이 스카이다이빙이나 이런 것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. 이번엔 거치캠 위치를 조종실로 옮겨 관찰 들어가자 기막힌 타이밍에 포착된 터널한 코치의 수신호. 그걸 본 조종실의 코치 바로 반응한다. 이후로도 터널에서 눈을 못 떼며 한 손은 바쁘게 움직이는데. 선생님. 아, 네. 지금 안에서는 뭐 하신 거예요? 아, 요거는 이제 바람을 바깥쪽에서 지금 이제 잘 날 수 있도록 컨트롤 해주는 곳이거든요. 안에 계신 분들하고 이게 시끄러워서 이게 대화는 어떻게 하세요? 대화는 보통 수신으로 많이 하거든요. 그래서 이런 바람 조절은 손가락 수신으로 해서 이제 숫자로 해가지고 알려달라고 하고 네 그런 식으로. 하하, 그러니까 방금 전 터널 안에서 보낸 수신호가 체험계 상황에 맞춰 바람 세기를 조절할 때 쓰는 코치들 간의 무언의 그 시그널이었던 셈. 저 질문 있어요. 그렇다면 코치들끼리가 아닌 코치가 체험객에게 보내는 저 수신호는 또 뭐죠? 안전교육장 촬영 영상에 답이 있어요. 그냥 자연스럽게 안쪽으로 이렇게 손가락으로 다리를 쭉 펴라고 알려드릴 거예요. 손가락 보고 보겠다. 구경하는 우리만 몰랐을 뿐 사전에 수신호 약속을 해둔 것 잠시 배워볼까요? 아직 기피시면 바로 보고를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. 네. 체험하실 분들은 꼭 기억하세요.